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브랜드 전략과 그 스토리텔링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내용을 공유하면 좀더 좋을 것 같다 해서 간단하게 저의 양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삼성전자에서 한 26년 정도 근무하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그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지금 뭐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뭐 다양한 뭐 브랜드 협회라든가 또 외식 경영학회, ESG 경영협회. 그다음에 또 이제 공기업 평가원에서 이제 경영 평가 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또 창업진흥원에서 평가 위원으로 마찬가지로 근무도를 그 저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글쎄 저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경영 기술 역량과 창업 교육론, 그다음 경영 실무 개론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삼성에 입사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6년 동안 근무하면서 거의 전략과 기획, 그다음에 이제 제가 임원을 달고서는 이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일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대학으로 가서 지금은 전임 교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브랜드, 글쎄, 뭐 여러분들 이제 브랜드가 뭐냐 이거를 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봤고,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그 이해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결과적으로 브랜드가 뭐냐라고 막상 정의를 한번 내린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을 해요. 이 브랜드는 소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소유에서. 그래서 잠깐 그다음 이제 개념을 조금 보면은 자, 브랜드는 결과적으로 이 브랜드가 탄생되게 된 동기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노르웨이의 그 어떤 목동이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자기의 그 가축이죠. 가축을 이제 기르다가 하루는 다른 친구들의 가축과 이것이 같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소가 이 동물이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키우는 동물인데 그쪽에서는 자기 거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뭔가 내 거라는 그런 표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쇠붙이에다가 우리들에게만 인두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그걸 달궈가지고 그 소의 엉덩이에다가 그걸 갖다 대서 그 털을 갖다가 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내 거다. 소유의 개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브랜드에 대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브랜드가 뭐냐라고 딱 했을 때 여기 보면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식별하고 경쟁사와 차별화되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떤 결합체가 필요하겠죠. 요소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브랜드의 변화. 결과적으로 소유의 개념에서 브랜드 하면 여러분들 브랜드를 보고 제품을 막 구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뭡니까? 품질과 신뢰가 가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갖다가 우리가 구매하게 됩니다. 그 제품을, 서비스를. 그다음에 그 브랜드는 경쟁사와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더 발전돼서 내가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을 때 뭔가 소비자로부터 그 소비자는 뭐야? 나 스스로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러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된다. 이래서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브랜드의 역할은 뭐냐? 결과적으로 브랜드 없는 노브랜드도 있지만 요즘에 브랜드가 있음을 인해 가지고 긍정적 평판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구매할 때 어떻겠습니까? 그 브랜드 그러면 뭐야? 쉽게 위험하지 않고 리스크 없이 구매할 수 있고 또그 브랜드를 한번 구매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해서 구매해서 사용되는 어떤 고객 충성도가 확대되고 신뢰와 가치를 제공해주고 또
또 뭡니까?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그 제품의 가격이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특정한 제품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든 뭐 화장품이든 그 브랜드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 그 제품들은 뭡니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샤넬이다, 벤츠다 이런 거 다 같이 자동차도 다 똑같은 자동차지만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마찬가지로 화장 그저 가방도 다양한 가방이 있지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샤넬백이다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프리미엄 가격 형성에 이 브랜드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결과적으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브랜드가 없이는 미래 성장 동력을 갖다가 확보하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불확실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의 기능이 뭐냐? 기능. 브랜드는 본질적인 기능과 간접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서두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는 소유의 기능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식별의 기능 다 좀 전에 다 정의해서 나왔죠. 그다음에 차별화가 되고 경쟁사건과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품질,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품질에 대한 그런 어떤 보증적 역할을 한다. 당연히 소유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그다음에 브랜드, 그 브랜드로 인해 가지고 광고의 효과가 있고 또 브랜드는 자산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이다. 그러면 애플의 브랜드는 애플이라는 그 이름 하나가 요즘 그래서 정확하게 요즘은 뭐 어떻게 그 랭킹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애플 브랜드 가치 하나가 200조가 된다고 합니다. 200조. 세계에서 가장 브랜드 가치가 높은 평가되는 그런 제품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가 이제 보도에 보면 보통 한 7위 정도 브랜드 순위로 봤을 때 한 7위에서 8위 정도 되는데 가치로는 한 110조 정도 지금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호적 기능 브랜드는 또 다른 브랜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호적 기능과 확장의 기능 결과적으로 미래의 어떤 안정성을 담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브랜드의 어떤 구성 요소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다 뭔가 눈에 익은 단어들 겁니다. 그랬을 때 브랜드를 구분하고 차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또 인지도를 높이고 또 강하게 호감을 갖게 하는 그다음에 브랜드의 어떤 이 브랜드 하면 뭔가 연상되게 시켜주는, 연상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다. 이 여덟 가지가. 그랬을 때 네이밍. 일단 뭐 어떤 제품을 보면 그 네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슬로건도 있고 징글도 있고 노래를 통해서 숫자도 있고 로고, 타이포, 컬러, 패키징, 캐릭터. 이러한 여덟 가지 요소가 결과적으로 브랜드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뭐냐면은 구성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게 하려면 뭡니까? 이 여덟 가지를 어떻게 잘 융합하고 그다음에 잘 조합시켜서 결과적으로 이 결합체를 하나의 방향으로 만들어주냐가 결과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브랜드 네이밍. 딱 보니까 뭐 여러분들, 브랜드 이름입니다.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자, 그러면 파리바게트라는 그 화면 여러분들은 뭐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파리바게트라는 그런 브랜드를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파리바게트다.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다. 그 다음에 뭐 커피빈이다. 예를 들면. 또 아니면 뭐 어떤 특정한 뭐 지펠이다. 이런 특정한 기업의 어떤 제품이나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동차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브랜드 네이밍이다. 그래서 이 네이밍을 질 때는 뭐냐?
결과적으로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친숙성을 가지고 차별성과 독특성을 고려해서 이름을 지어야지 나만 알고 있는 이름, 내가 뭔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다가 그것을 고객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뭐냐면은 또 하나는 뭐냐면 경쟁사가 모방하기 쉽지 않도록 고유의 브랜드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샵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이름을 네이밍을 붙일 것이냐. 그 한 번 붙여진 이름은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한 몇 달 쓰다가 바꾸고 몇 달 쓰다 바꾸고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뭐냐면 브랜드를 결정해 줘야 되겠다. 이름을. 자, 여기 보면 이제 로고. 다 눈에 익은 겁니다. 로고. 저거는 뭐냐. 브랜드를 기호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색 등으로 가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냐면 이미지 브랜드도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신뢰성과 인지도와 일관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어떠한 뭐냐면 그 쉽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어떤 제품이다 그러면 아, 그 회사의 그 색깔이 색상이 딱 떠오른다 합니다. 색상이라 로고가 그런 것처럼 어떤 제품에는 반드시 소비자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그다음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로고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디자인을 로고라고 말한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캐릭터는 뭡니까? 여기 보면 특별한 유형의 심벌로 인간이나 동물 등의 모습을 브랜드에 대한 주의력을 상승시켜주고 호감을 유발하고 광고 캠페인과 패키지 디자인 역할을 중요한다. 여기에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지금 반복되는 것 중에 뭡니까? 호감을 유발한다는 뭔가 친숙성, 친밀성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근거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보면 저 할아버지, 뭐 할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저분의 얼굴을 보면 우리는 아, KFC가 생각이 나고 또 우리가 뒤에 있겠지만 어떠한 동물을 보면 아, 그 회사의 제품이 생각나고 어떠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면 그 회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캐릭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랜드를 만들 때는 이런 다양성을 하나하나 놓고 어떻게 내가 이걸 갖다가 만들어갈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내야지 그냥 앉아서 그냥 이 이름도 줘보고 저 이름도 줘보고 만약에 내가 뭐 샵을 하나 뭐 이래서 뭐 이탈리아 레스토랑 하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창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이름을 지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네이밍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도 브랜드예요. 그러면은 그 브랜드가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의 전체를 갖다가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이러한 브랜드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슬로건. 슬로건. 제품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짧은 문구입니다. 아, just do it. 나이키에 저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봤습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어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는 잠자는 하나의 베드가 아니고 침대를 과학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야? 그러한 침대는 과학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기억됨으로 인해가지고 아, 에이스, 저 이제 나와 있지만 그 회사의 제품을 갖다 기억되게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브랜드는 기억되게 만들고 차별화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시각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오래 잔상에 남게끔 만들어주고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 브랜드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징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노래입니다, 노래. 그래서 우리가 뭐 하이마트. 기만 여러분들 하이마트 하면 뭐 그 누군가 나와서 뭐 하이마트 가요. 뭐 무슨 제품을 살 때는 하이마트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징글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리듬감과 멜로디에 매료돼서 결과적으로 그 제품과 그 샵을 갖다 찾게 된다 이겁니다. 맛동산. 어? 손이가요, 손이가 뭐 맛있어요, 손이가는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뭐냐면 징글을 통해서 그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들한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광고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이제 물론 어떤 제품은 이런 것들이 이런 걸 하나를 빼고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떠한 것이 우리의 제품과 서비스가 우리의 샵과 우리의 회사가 브랜드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고 그 브랜드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소비자의 마음속에 긍정적으로 포지셔닝 되게 만들 것이냐를 갖다 여러분들이 고려하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 보면 길 가다 보면 아 그 어떤 그 뭐 만약에 이제 그 뭐 샵이 있다. 근데 딱 보면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브랜드입니다. 근데 그 간판과 그 내 속에 있는 내용과 어우러지지 않는 것도 많이 보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잘 읽을 수도 없고 뭐라고 썼는지도 이게 뭐 이태리어인지 프랑스어인지 한국어인지 영어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브랜드를 붙여놓고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를 기억하게 만든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패키징은 결과적으로 이제 포장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 백화점에 가면 누군가 포장지 그 물건을 사면 이제 딱 주지 않습니까? 응? 그다음에 또 어떤 물건을 사면 포장을 해서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가 우리한테 주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 어느 백화점 어느 제품 그러고 보면 뭡니까? 겉에 그 패키징이 굉장히 아름답고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저 속에 대단한 것이 들어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시각적 측면을 갖다 고려해서 그 패키징을 한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이겁니다. 아 내가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나 운영했어요. 근데 와서 손님이 없고 아 이거 하나 포장해 주세요. 그랬는데 포장해 달라는데 비닐로 봉투에다 담아가지고 만약에 그 제품을 주었다 했을 때 소비자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또 그 비닐봉투에 담아져 있는 그 음식을 만약에 다른 소비자들이 봤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샵의 이미지가 실추되겠어요? 제품의 맛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 포장할 때 결과적으로 그런 겉에 나오는 이러한 하나의 패키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뭐 저렇게 손님들한테 뭘 뭐 손님들이 뭐 사면 이렇게 담아서 줄 때 그다음에 또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뭔가 뭐 테이크아웃 할 때 그냥 아무데나 대강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타이포그래픽이라는 거는 어떤 그 목소리 불릴 만큼 해당 물의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기초적 요소로서 그 다양한 서체를 통해서 그 서체를 보면 아, 저 서체에 막 아, 뭐가 생각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카콜라 여러분들 저 서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눈에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게 타이포그래픽입니다. 어? 올리체, 아리따, 그다음에 여러분들 백화점 저 뭡니까? 아파트 같은 거 보면 아파트에 그 이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뭐랄까 그 이름들 네이밍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랬을 때 그 서체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또 아니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라든가 아니면 길거리 있는 간판을 봤을 때 어떠한 뭐 고궁을 갔을 때 그 서체들을 보면은 서체에서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그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아 저건 멋있어.
야, 저왜 저래? 이런 걸 느꼈어요. 이런 것들이 타이퍼 그래픽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컬러. 아, 우리는 이 컬러 마케팅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기서 마케팅에 대한 얘기는 뒤에 조금 내가 얘기는 하겠지만,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마케팅, 이 컬러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옷살 때, 뭐를 제일 먼저 보세요? 글쎄, 뭐 디자인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가격을 먼저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컬러를 먼저 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일단 컬러가 내 마음에 들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뭐 가격으로 발전된다든가, 뭐 아니면 뭐 디자인으로 가지. 컬러를 또 잘함으로 인해가지고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러. 빨간색 하면, 레드 하면 코카콜라가 생각나고, 초록 하면 뭡니까? 스타벅스가 생각나고, 그 다음에 황금색 하면 맥도날드가 생각난다. 이거는 뭐냐? 끝없이 소비자들한테 시각적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제품의 브랜드를 갖다가 연상하도록,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담아가지고 그 브랜드를, 그 컬러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또뭐 학교라든가 또뭐 이제 뭐 샵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제품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칼라를 갖다가 자기네들만의 칼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아 그래 나도 이 다음에 내가 어떠한 만약에 그뭐 샵을 하나 운영을 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내가 제품을 하나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아야 되겠다든가 그랬을 때 칼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브랜드에 어떤 칼라를 갖다가 입힐 것이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컬러는 뭐야? 소비자의 어떤 감성을 터치해주는, 감성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샵에, 기업에 컬러를 했더니 무슨 컬러인지 명확성도 없고 뭔가 기업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컬러를 쓴다 그랬을 때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정체성을 흔들리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야? 이 칼라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는 또 고려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숫자를 가지고 그 어떤 그 소비자의 기억 속에 브랜드가 기억되게 또 만들어 가지고 어떤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브랜드의 정체성을 갖다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한다. 세븐일레븐 결과적으로 뭡니까? 7시에 문 열고 11시에 문 닫는 데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세븐일레븐 우리는 그냥 세븐일레븐 거기 가면 뭐 음료수도 사 먹고 뭐 간단하게 뭐 빵도 사 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친구들은 이 브랜드를 만들 때 우리는 7시에 문 열어서 11시에 닫는 데는 그걸 명확하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뭐야? 7시에 가서 그 샵을 이용하고 10시가 넘어도 가서 그 샵에 아, 여기는 11시까지 하니까 이러한 것을 갖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숫자를 가지고 어떤 브랜드 네이밍, 이미지를 갖다가 나타내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라벤스, 베스킨 라벤스. 이랬을 때 30일, 31가지의 맛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2080, 알죠? 치약. 20대에서 80대까지 건강한 치아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를 결과적으로 숫자로 나타내 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숫자에 대한 브랜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어떤 정의, 브랜드가 탄생되게 된 어떤 동기, 변화된 거, 그 다음에 변화되게 된 어떤 과정, 그 브랜드의 그 구성 요소를 공부했고, 브랜드의 자산,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브랜드의 자산에 대해서. 자, 브랜드의 자산은 뭐냐?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충성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의 질, 브랜드의 이미지.
가져다 주는 어떤 경제적 가치,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갖다가 뭐냐면 브랜드 자산이라고 합니다. 아까 애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애플이라는 그 이름을 하나 내가 소유하려면 뭐야? 200조를 갖다가 주어야 그걸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자산은 뭐야? 인지도를 높여야 되고, 아, 거기 하면 뭐야? 뭔가 연상되게 만들었을 때 그 브랜드의 가치는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인지도. 자, 브랜드 자산 구조는 인지도와 연상이랬죠. 인지도면 브랜드의 재인과 회상, 속성, 편의, 가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공부하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여기에 보면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회상하고 알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뭐냐면 자동차이면 어느 회사 떠올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가방 어디? 그 다음에 뭐 여기다 가지고 뭐랄까 뭐 이제 뭐 가전제품 그럼 어디? 텔레비, 냉장고는 어디? 핸드폰 어디? 노트북 어디?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브랜드 재인과 브랜드 회상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 때 결과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는 높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야? 아, 내가 그래서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하나의 제품이 뭐 100년, 뭐 몇백 년, 1000년이 넘는 제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브랜드가. 이런 것들은 그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은 뭡니까?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건 뭡니까? 안정적 경영을 하고 안정적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연상. 아까 연상 여기만 소비자가 제품을 접할 때 맞닥뜨릴 때 특정 브랜드와 연관시키는 어떤 이미지, 생각, 느낌 등을 의미하며 브랜드를 식별하고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가? 브랜드 연상이. 그랬을 때 그러려면 뭐냐? 아, 제품의 속성이 몸면 느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의 편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상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품의 가치를 통해서 연상되게 만들고 어느 걸 통해서 브랜드 연상을 높일 것이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이럴 거예요. 아 내가 나는 그냥 뭐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니면 뭐 조금 아까도 반복했지만 기업 뭐 창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아니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그 어떤 일반 레스토랑이나 이런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이제는 그 샵의 간판 하나, 제품의 이름 하나, 기업의 이름 하나를 만들 때 아 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그것이 뒤에 나오겠지만 바이얼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이얼은 뭐야? 전파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그러한 브랜드가 뭔가 소비자들한테 빠르게 급속도로 전파되고 인지되도록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를 갖다 뒤에서 조금 더 배울 겁니다. 자, 그렇고 여러분들 딱 이거 보세요. 아, 이러한 어떤 제품을 봤다. 이 브랜드에서 연상되는 건 딱 뭐겠어요? 여러분들 봤을 때. 딱 봤을 때, 아, 가볍다는 걸 딱 느낄 겁니다. 가볍다는 거. 그래서 광고할 때 보면 이런 거 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 제품은 가볍다는 걸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브랜드는 가볍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 브랜드는 얇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나타내 주는 겁니다. 얇고, 그 다음에 가볍고 그러면서 디자인을 갖다가 일부만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욕구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아,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아, 그렇게 보이네. 이렇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광고나 아니면 어떠한 기업에서 자기네들 제품 갖다가 어필할 때, 이제는 보면 그런 것들이 뭔가 연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제품과 서비스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아, 브랜드니까 뭐 이름이나 하나 줘가지고 막 광고하고 뭐 텔레비에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뭔가 기억되게 만든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브랜드를 갖다가 인식시키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돈이 든다. 재무적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내 브랜드를 갖다가 접근시키고 알릴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품의 속성,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 우리 브랜드는 뭐야? 우리 브랜드는, 우리 제품은 기능과 품질과 가격 하면 뭐야? 딱 그 회사의 그 제품, 이렇게 연상되게 만드는 걸 갖다가 말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제품이 어떤 주일 때 브랜드가 어떤 조미료 하면 뭐 미원, 신용카드 하면 비자. 물론 신용카드인데 난 비자가 생각 안 나고 나는 마스터가 생각나, 이런 친구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표성을 한번 가져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제품의 기능, 그러면 뭡니까? 아, 그냥 옛날엔 치약 했는데, 주겸이 되는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잇몸을 강화시키고 잇몸을 뭔가 치료해주는 그러한 치약으로다가 본질적 기능을 갖다 회상하게 만든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품에 대한 품질, 샤넬, 벤츠, 몽블랑, 그 어떤 이미지 봤습니까? 고급스럽고 굉장히 보면 품질 퀄리티가 높고 그 다음에 고가격이 되는 그러한 회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치를 그러한 제품들이 주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한테 그걸 소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에 대한 가치를, 나에게 가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비싸게 돈을 주고라도 그러한 제품을 갖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 그래서 뭐, 자, 그다음에 제품의 편익. 결과적으로 뭐냐면 기능 중심으로다가 감성을 터치할 것이냐, 상징성을 가지고 감성을 터치할 것이냐, 사용하고 이용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느끼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뭐냐면 편익을 제공할 것이냐. 편익은 결국 혜택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러한 것을 다 느껴서 감성적 변화를 가져와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제품을 구매하고 이용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가치. 뭐 이건 뭐 좀 전에 그랬지만 딱 이렇게 봤을 때 아, 텔레비전만 뭔가 떠오르는 겁니다. 아, 노트북 떠올라야 된다. 자동차 떠올라야 되고 커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만약 커피, 지금 여러분들 각자 생각을 해서 아, 커피 했는데 어느 회사의 브랜드가 딱 떠올립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 가지는 가치를 어떤 제품을 보거나 연상하게 되면 특정 기업이 떠오르게 하는 어떤 연상, 이것이 제품 가치 연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만약에 커피, 아 오늘 만약에 내가 커피 한 잔 지금 마시고 싶다 나가서 그랬을 때 벌써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품의 가치의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다음에 샵을 운영한다.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아, 내가 오늘 아 가서 뭔가 파스타를 하나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아, 거기에 그 샵,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길 가야 되겠다. 이렇게 떠오르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을 때 내가 만든 제품 그랬을 때 소비자들이 이런 제품이 필요해. 이런 제품 가졌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 제품이 떠오르게 만들어줘야 된다.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제품 가치의 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수명주를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 브랜드도 이것이 뭐냐면, 아까 뭐, 100년, 뭐, 몇백 년 가는 것도 있지만, 브랜드가 중간에 뭐냐면, 바뀌는, 이름 브랜드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다 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랜드를 질 때는 미래성과 가치성과 지속성과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대강 만들었다가 이거 아닌가 봐. 또 몇 달 있다 브랜드 바꾸고 몇 달 있다 또 바꾸고 이러면은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제품의 어떤 신뢰성이 다 떨어진다. 자, 여기 하나 보면 이게 애니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다 핸드폰도 가지고 있는데 애니콜. 애니콜을 처음 만들 때는 애니콜 어떤 의미를 담았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보세요. 아마 이미 다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친구들에게도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자, 애니콜 하면은 맨 처음에 저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는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디를 가든 잘 통화가 된다. 잘 터진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애니콜. 맨 처음에 저런 핸드폰이 나왔을 때는 지하에 들어가면 핸드폰이 안 되고 뭐 지하철 타면 안 되고 뭐 산에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핸드폰이 터지냐 안 터지냐가 그 브랜드의 어떤 뭐랄까 품질과 가치의 결정적인 구매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이거죠. 그렇지만 이 애니콜이 뭡니까? 지금 핸드폰이 여러분들 지하철 가고 안 터지고 산에 갔다 그래서 안 터집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 브랜드로다가 소비자와 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애니콜이라는 브랜드를 없애고 새로운 브랜드를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도 이러한 충성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재활성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건지 쇠퇴하면 이거 갖다 없앨 것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리브랜딩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요소다. 자, 그다음 이제 브랜드 관리를 조금 얘기해 봅시다. 브랜드 관리. 자, 뭐 브랜드 관리는 그냥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그냥 뭐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관리하려면 유지,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브랜드 아이덴티티라든가 커뮤니케이션이고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해서 뭐냐면 인지시켜서 중장적인 관점에서 브랜드를 갖다가 관리하고 육성하고 개발하는 이러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라면 이거 쭉 나와 있는데 뭐 브랜드 태도, 가격, 사용 뭐 이런 거 제품과 상징과 브랜드가 가지는 개성, 그 제품이 가지는 개성, 편의, 앞서 다 얘기했던 걸 갖다 총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정체성으로 집합의 연상으로다가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어떤 베니핏도 줘야 되고 기능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컬러 로고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유저의 어떤 이미지도 스타일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었을 때 브랜드가 뭐냐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리가 지속적으로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고 또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결과적으로 소통하는 거죠. 뭐 제품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뭐 카페나 블로그나 지식검색이나 뭐 QR 뭐 이런 것들 라디오 뭐 인터넷 뭐 방송 TV 이런 것 등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하는 광고, 그 ATL 광고죠. BTL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벤트든가 전시, 박람회, 스포츠 행사, 파티, 경품, 뭐 쿠폰, 뭐 우리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시식 코너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의 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광고를 해서 브랜드를 갖다가 알리는 거고
뭐 온라인 광고는 뭐 오프라인 이건 신문 잡지 뭐 오게 포스터 카드라고 뭐 팜프렛 뭐 이런 등등을 전단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브랜드를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같은 거뭐 거기에 뭐그 이제 또저 뭐야 간지도 두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지하철 같은 거 타려고 하면 뭔가 거기에 이런 데다가 그 어떤 제품 그 브랜드를 갖다 노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것들 등등이 다 어쨌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이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기능적 어떤 중심으로다가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갈 것이냐. 아까 이게 잠깐 얘기했는데 상징적 어떤 브랜드 이미지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경험적 사용하고 뭔가 체험하면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를 갖고 느끼도록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나중에 생각하고 느낌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브랜드 이미지라고 한다. 앞서 조금씩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보면 이제 기능적 브랜드. 이건 뭐 이제 기능 제품의 성능, 속성, 기능, 품질, 서비스, 뭐 효과 기능이 두개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거를 갖다가 뭐냐면은 소비자들한테 전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네이밍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 기능 중심으로. 요거는 상징적인 거. 뭐 로고나 컬러, 디자인, 슬로건, 뭐 이미지. 아까 조금씩 다 얘기했던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 아 나는 이다면 내 제품과 서비스 상징적 브랜드의 이미지를 집중해야 되겠다. 아내 샵을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로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 로고도 어떻게 하고 뭐 컬러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디자인도 어떻게 하고 글씨체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 등등이 다 상징적 브랜드 이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경험적, 사용하고 이용해본 몰이라 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어떤 인상이나 경험 이런 것들의 등이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에서 가진 어떤 이미지입니다. 에버랜드다. 에버랜드 가는데 불편하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그러면 그 브랜드 이미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회사에서는 뭐야? 여러분들이 거기 와서 어떤 다양성을 그 이용할 때 여러분들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쓰고 또 여러분들이 기억되게 만들고 나중에 또 와야 되겠다는 그러한 잔상을 남기도록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케아는 완제품이 아닌 조립제품 중심으로다가 큰 어떤 이제 업체인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조립이다 보니까 뭐냐면 남성들의 어떤 그 사고의 생각의 변화를 유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남자들은 뭡니까? 남자 여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만들어 놨을 때 그에 대한 가치와 행복을 느낀다. 그다음에 쇼핑할 때 뭐냐면 워낙 반제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성들과 같이 샵에 가서 쇼핑을 할때 남성들과 같이 동행해서 쇼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또 만든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도 한번 가보세요. 이케아 가면은 그다음 이케아는 그 동선이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뭔가 느끼게끔 만듭니다. 경험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케아라는 브랜드를 갖다가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이용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냐면은 경험적 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키텍처 이제 뭐 하고 그래서 이제 뭐 기업 브랜드, 제품 브랜드, 패밀리 브랜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 질서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설명을 들으면 알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기업 브랜드,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LG전자 이건 뭐 말? 기업의 이름을 브랜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느끼게끔 만든 거죠. 그냥 그야말로 기업의 브랜드인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제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품의 특성을 상징화하여 제품의 가치를 갖다가 높이는 집합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 때 뭐냐면 기업의 이념, 철학, 문화, 로고, 네임, 이런 다양한 것들을 소비자한테 전달해서
경쟁사와 차별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만의 독특성을 갖도록 그렇게 인식시키는 소비자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응? 먼저 삼성 같은 경우는 세계를 나타내는 타원형이고 LG 같은 경우는 저거는 뭐냐면 웃음, 뭔가 소비자와 친근감을 갖다 놓고 이런 느낌을 다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기업 브랜드는 기업 전체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품 브랜드 지금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지펠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일까요? 지펠 지펠 냉장고지 않습니까? 아, 지펠? 우리나라 거야. S사건가? L사건가? 여러분들 거의 뭐 왔다 갔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제니시스? 아, 이거 자동차 같은데 뭐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몇 개 안 되니까 뭐 딱 둘 겁니다. 카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브랜드는 제품 브랜드는 왜 메이커를 갖다가 나타내지 않았을까요? 그 제품의 메이커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제품의 가치나 어떤 뭐랄까 그 매력도가 소비자들한테 더 접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이름만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겁니다. 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우리 얘기하자면 해서 아, 내가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아, 그 회사에 아, 그 로고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로고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로고만 붙이면은 차가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기업에서는 아, 야, 그런 거 없애고 제품의 브랜드를 파져서 소비자들한테 접근해보자.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품 브랜드를 만든 겁니다. 카스? 뭐 맥주는 맥주인데 어디 건지 한번 여러분들 딱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그 회사의 브랜드를 갖다가 회사 메이커를 노출시키니까 왜라 더 올드하고 앤틱하고 뭔가 시니어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메이커를 숨기고 카스라는 제품 브랜드를 가지고 프로덕트 브랜드를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접근된 겁니다. 지펠도 마찬가지고 냉장고인데 어느 회사 냉장고 그랬을 때 얼마나 뭔가 언바란스하고 뭔가 이렇게 와 닿지 않는데 지펠에게만 뭔가 세련된 것 같고 글로벌적인 것 같고 아 뭔가 라이프 스타일적인 것 같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또 자 그러면은 아 이건 이제 기업 브랜드고 자 패밀리 브랜드 똑같은 겁니다. 아 보면 뭐 여러분들 광고 같은 거 보면 뭐 SK가 무슨 뭐 어떻습니다. 뭐 우리는 뭐 미래를 향하고 뭐 글로벌과 함께하는 첨단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죠. 아 우리는 뭐 뭐 인류 사회에 공헌하고 뭐 고객과 함께하는 뭐 삼성입니다. 뭐 어쩌고 떠들죠. 아 우리는 뭐 함께하는 소비자와 함께하고 뭐 어쩌고 LG 뭐 이렇게 떠들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그 그룹의 전체에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제품의 범주를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소비자들이 그 브랜드가 패밀리 브랜드가 생각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밑에 있는 하부 브랜드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뭐랄까 원트나 니즈를 갖다 유발해서 구매로 연결시키고 또 이용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패밀리 브랜드를 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브랜드 내에서 같이 네이밍에서도 이러한 다양성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랜드 SWOT은 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나 어떤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또 아니면 내가 샵을 운영하고 계신 분,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의 브랜드를 갖다가 딱 놓고 강점이 내 브랜드의 강점이 뭔지를 한번 다 나열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 브랜드의 약점이 뭔지를 다 나열해 보시고 또 기회되는 요소, 내 브랜드가 뭔가 기회될 수 있는 요소가 뭔지를 나열해 본 다음에 또 내 브랜드가 뭔가 위기, 어려움에 처할 것 같은 것이 뭔지 그런 걸 다 나열한 다음에 강점은 더욱더 뭐냐면은 강화시키고 약점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기회는 과감하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위기는 방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이나 기업이나 샵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든 그런 거 서비스든 이런 것들이 지속 성장되고 브랜드 가치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한테 뭔가 다가가고 소비자들이 쉽게 긍정적으로 포지션이 될 수 있도록 포지션이라는 건 이제 인식되는 거죠.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이 브랜드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와 그 다음 브랜드에 갖는 가치 어떻게 이걸 갖다가 기억되고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고 네이밍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이런 등등에 대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 브랜드 전략과 스토리텔링에서 브랜드 분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